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 바운스. 저희 선생님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바운드의 헤드 코치를 맡고 있는 이병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빠르게 이동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와우! 와! 오! 아, 일단 여기 이거 다 뭔가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이게 우리 길거리 보시면은 뭐 키즈팡팡, 방방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네. 네, 정식 명칭은 트램폴린이라고 합니다. 트램폴린? 네, 공중 동작. 공중 동작이랑 내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그 체크해 가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타다 보시면은 아, 내가 여기가 뭐가 안 맞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약간 좀 교정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아요. 아, 추가 굉장히 큰가요? 그 저 파란색 테두리가 돼 있는 게 올림픽 트램이에요. 저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저 올림픽 트램으로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 이 방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라 네. 바닥을 눌러서 지면을 눌러서 내 높이를 띄우는 운동이에요. 아, 눌러서? 네, 자기 몸무게로 이렇게 눌러서 위로 올려줍니다. 더 많이 누르면 그대로 계속 올라가겠죠. 수고하세요. 이렇게 균형 잃지 않게 낮게 뛰다가 다리를 하나 둘 셋 양 손과 같이 예, 엉덩이만 같이 하나 둘 셋 엉덩이 엉덩이가 먼저 양손과 같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만큼 다리를 올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등 등에 다리를 조금 더 올리면은 등 등 이렇게 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내 배꼽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안 닿아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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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나이스 승리. 나이스 골 견갑골 그렇죠. 견갑골. 와. 여기 이제 파란 테두리가 있는 거는 올림픽 트램이라고 해서 원래. 현재 지금 그 국가대표들이 올림픽 선수 네. 그리고 올림픽 대회 때 이걸 쓰고 이걸 사용해서 지금 대회를 펼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스타일 트램폴린 아. 존이라고 해서 예예예 예, 예. 올림픽 선수들이 뭐 이제 전문적으로 올림픽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리스타일 트램폴린 존은 그 파쿠르 뭐 스노우보드 네. 스키 여러 가지 종목의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요. 스펀지를 넘어다니고 스펀지에서 뛰어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배워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램폴린에서 뒤돌기를 기존에 영상 보니까 조금은 하실 줄 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바탕으로 스펀지들 있죠? 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네. 했을 때 돌아서 착지하고 아, 연습부터? 네, 좀 높은 곳에서 할 수 있게 오늘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담력 같은 거를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가 폼핏이라는 스폰지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게끔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끔 제가 그러면은 그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 눕겠습니다. 예, 편하게 누워주세요. 의자에 잘게요. 예, 잠깐만 좀 해주세요. 예. 자, 자연스러웠죠? 네. 밀어서 뒤로 이렇게 그냥 넘어지시면 됩니다. 야야야. 예. 나이스. 아디오스. 우와. 처음에 올라갈 때도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지만 트램폴린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네. 올라가서 뒤돌기. 엉덩이보다 살짝 넘어진 상태 이때 그냥 하면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예 예 아 너무 여유 있는데요. 나이스.
하나, 둘. 오! 쳐. 오! 쳐. 나이스. 이번 건 굉장히 좋네요. 오케이. 저, 여유 있게. 지금 옆에 스펀지도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이것 또한 프리스타일로 네. 또 막 운동을 하는 곳인데 네. 그런데서 우리 물건 한번 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네. 내려오고 그래서 돌고 그렇죠. 되게 돌아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보드나 스키 뭐 이런 것들 있죠. 스케이트 보드 네. 저런 걸 가지고 같이 올라탔다가 동작을 해서 돌아 내려오고. 뭐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넘어가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예. 와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 좋아. 빡. 좋아. 예. 그렇죠. 자 여기. 좋아. 빡. 좋아. 자. 파쿠르. 예, 파쿠르 동작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서 예 예 그렇죠 나이스 예 예 지금처럼 동작 이렇게 편안하게 공중에 왔으면 예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예 볼게요 편안한 느낌으로 점프를 느낌으로 오케이 아, 예 느낌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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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그 느낌이네. 정말 좋았습니다. 예, 언바운드는 기본적으로 공중 동작 연습을 하러 오는 곳이고요. 공중 동작 연습을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하면서 그 동작을 통해서 자기의 멋을 그 표출하는 곳이거든요. 언바운드에서 정말 재밌는 시간. 도시 제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는 승부욕이 생겨서 제가 열심히 이제 집중해서 들어갔다는 거. 에너지 소모가 되게 좋다는 말씀 예, 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바운드의 헤드코치 이병윤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노바 좋네요. 국가대표예요?